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어제는 그렇게 더워도 어쨌든 아침은 상쾌한 아침입니다. 상쾌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집시금을 제가 데리고 와서 계속 덜궜습니다. 요거 2,500원밖에 안 하는데 아이들이 오종종하게 목대도 있고요. 헐렁헐렁하게 처음에는 왔을 때는 조금 그래 걱정이 됐는데 야 하나도 실패 안 하고 아기들도 잘 나오고 금입니다. 와 색깔이 이렇게 이뻐집니다. 괜찮죠? 혼자 있는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네. 그래도 한 명이라도 요쪽도 있네. 자연군생 2,500원 끝내줍니다. 넘어갑니다. 네, 요것도 금입니다. 그린 에메랄드 금. 요것도 이제 물을 쪽 뺐어요. 물을 쪽 빼갖고 최대한 쫀쫀하고 짱짱하게 만들어 놨더니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쁩니다. 멋집니다. 쫀쫀하게. 요렇게 키우시면, 그리고 내 분갈이 하는 게 무섭다면, 얘들은 이 흙은 괜찮으니까 그대로 빼서 다른 흙만 조금 보태주시고요. 얼굴도 짱짱하고, 약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칼슘도 먹고 다 했습니다. 이 꽂이도 잘 되네요. 진짜 귀엽네. 요것도 2,500원입니다. 네, 로잘리아입니다. 아이고야. 짱돌이네, 짱돌. 얼마나 쫀쫀 먹었는지 표가 나죠? 요것도 합식해 놓으면 더 이쁠 것 같네요. 짱돌, 짱돌. 로잘리아 3,000원입니다. 와, 진짜. 쫀쫀 짱짱합니다.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살구미인인데요. 요걸 하나 딱 떼갖고 한 일주일 되나요? 요렇게 바로 공중 뿌리가 나요. 바로 심으면 돼요. 여름에도 여름에 어째 보면 더잘클 수가 있습니다. 밖에 이상 있다 무조건 뽑으세요. 좀 이상하다 하면 무조건 뽑아 놓으시면 됩니다. 무조건 뽑아 놓으면 요렇게 뽑아 놓으면 아이가 얘는 이상이 있어서 뽑은 게 아니고 완전히 혼자 저 밑에 흘러 넘쳐가지고 안 돼서 뽑았어요 일부러. 또 여기 시들시들한데 이렇게 해서 다시 식재 딱 해놓으면 짱짱해집니다. 파랑새 뭐 말의 뭐입니다. 이 색감이 그래서 이렇게 작은 분에 딱 맞는 분에 꼭 식재하셔야 된다고요. 딱 맞는 분에. 딱 식재해 놓으면 치마도 안 입고 색감도 이쁘고 쫀쫀해져서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파랑새 2,500원. 오 계속 2,500원. 아까 제 로잘리아 3,000원. 요거는 퍼플레이디. 야 퍼플레이디 이뻐요 여러분. 얘가 짱짱해서 제가 데리고 와서 며칠 한 일주일 넘었나요? 그러니까 다시 물이 이렇게 숑숑 들잖아요. 여기는 바람이 완전 왔다 갔다 하고, 햇빛도 뭐쫙 오고 하니까. 여러분, 베란다 문은 최대한 열어놓으셨죠? 선풍기도 시원하게 틀어주면 아이들이 그 일교차로 아침, 저녁은 그래도 10몇 도는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키워보시면 아직도 물이 듭니다. 퍼플레이디 2,000원입니다. 햇빛을 최대한 많이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구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버시아과 아이인데요. 엔트로지아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들이 정말 잘 없어요. 시중에 잘 없고, 참 이쁜데, 얘가 물을, 그렇게 자주 주는 편이 아니라서 진짜 짱짱하고 쫀쫀하게, 그냥 진짜 너무 이뻐요. 요거는 판매용은 아닙니다. 모주용인데, 색깔이 요렇게 됩니다. 요런 하버시아과는 잘못 보셨죠?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물 줘서 좀, 물이 좀 거푸네요. 요런 색깔로 됩니다. 네. 엔트로지아 3,000원입니다. 엔트로지아도 3,000원입니다. 네. 위미 너무 이뻐요. 위미 5,000원입니다. 위미 기본적으로 한뭐 8,000원 이상은 줘야 되죠. 위미 5,000원입니다. 어우, 이뻐요.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죽은 듯한데 이렇게 다시 다 올라오는 거는 너무 신비스럽죠. 제가 그래도 심으나 보자 했는데 야 이거 물 줘야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블랙 자 옵트샤입니다. 요거 이름이 블랙 자 옵트샤입니다. 예, 이것도 3,000원 갑시다. 예, 언니들,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예, 3,000원 가면 됩니다. 색감이 남다르죠? 예, 3,000원 블랙 자 옵트샤 3,000원입니다. 어허. 여름에 키우기 좋고 햇빛 그렇게 많이 안 봐도 되는 아이들. 예, 그렇게 키우시면 되겠죠? 네, 자연군생 제네시스입니다. 자연군생 제네시스, 와, 쫀쫀하고 잘 먹었습니다. 가격이 14,000원입니다. 이렇게 저렴한 이유는 제가 키웠습니다. 예, 계속 분지되고요. 쫀쫀합니다. 보시면, 예. 제가 계속 키우고, 이렇게 사두까지 딱 되네요. 제네시스, 예, 단품입니다. 14,000원입니다. 네, 보니따입니다. 보니따. 짱짱하게, 쫀쫀하게 많이 컸죠? 예, 진짜 밥 좋습니다. 밥 작은 아이들은 나중에 더 키워서 가고, 밥 많은 아이들만 여러분들한테 가겠습니다. 와우, 좋습니다. 핑크핑크 이제 되어 갑니다. 진짜 쫀쫀한데 동글동글하죠? 예, 보니타입니다. 어머, 그 사이에 색감이 물이 핑크핑크로 드니까 이쁘네요. 예, 들고 있는 중입니다. 레드시야그. 오, 들고 있는 중인데, 오, 그 사이에 더 똘망똘망해지고, 이뻐졌네. 이뻐졌네. 칭찬해요. 레드시야금. 오호. 어우, 끝내줍니다. 파차이. 예, 어이구야. 어우, 빨개지고 있습니다. 진하게, 12,000원입니다. 어이구, 이거, 이런 표가 저 밑에 떨어져 버렸네. 파차이. 예, 부자 되라는 뭐 뜻인가? 예, 그랬습니다. 중국말로. 예, 파차이 12,000원입니다. 오호. 네, 여기에 멋진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표가 미라클금입니다. 완전 짱짱 무거워가지고요. 예, 아이들이 동글동글하잖아요. 먹으면 동글동글해지거든요. 예, 너무너무 멋져가지고 제가 저희 집에도 있는데, 사실, 예, 이거는 그냥 우리 집에 있어도 더 데리고 와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너무 동글동글하게 전체적으로 보면, 예, 고급지게 잘 물들었어요. 이렇게 되려면 세월이 좀 지나야 되거든요. 하엽도 좀 사이에 한번 떼보고. 예. 미라클금 18,000원입니다. 어우, 짱입니다. 이거 얼음 묵어가지고, 여기 흙은요, 여름 내내 지나도 괜찮습니다. 예. 보슬보슬하거든요. 여기 농장 흙은 보슬보슬하니까, 여름에 마사마 솔솔 뿌려가지고 보시고, 예. 뭐, 또 여름 지나면 또 없습니다. 이 이쁜 아이들은 또 자랐거든요. 예, 미라클금. 대푸 18,000원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멀로 몬스터 금이 12,000원에 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은 어찌하라고? 우와, 멀로 몬스터 금. 이렇게 12,000원으로 내려올 일이에요. 핑크핑크 되어 가네요. 이건 진짜 당장 데려가세요, 여러분. 예. 이게요, 막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2,000원 이렇게 내려와서 가격들이, 예, 좀 내려왔어요. 더 이상 내려가진 않습니다. 예, 올라가기면 또 올라가지.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뭐, 많이 그렇게 내려가고 하지 못합니다. 멀로우 몬스터 금 12,000원입니다. 아이고, 요거는 좋은 소식이네요. 자, 베로니카입니다. 오, 그 사이에 더 쫀쫀해졌습니다. 더, 요 사이가 더 쫑쫑 몰려 있잖아요. 더 쫀쫀했습니다. 베로니카. 이 가격에 구입할 수 없는데, 예. 너무 괜찮게 와가지고, 요건 분갈이 된 아이입니다.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아우, 상당히 그냥, 좀몇주 됐는데도 잘 있죠? 예,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요것도 분갈이 됐네. 예, 다 분갈이를 때마다 시간 되면 해줘야 되겠습니다. 베로니카, 12,000원입니다. 네, 환엽, 버팔로, 12,000원입니다. 환엽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예, 정말 멋진 환엽. 예, 분갈이에서요, 화분에 탁 식재해 놨더니, 어찌나 멋진지요. 짱입니다요. 버팔로, 12,000원입니다. 와, 이 마디바 대품 진짜 멋지죠? 왕대품. 요거,
한몇주 전에 식재를 했는데, 야, 끝내줍니다. 그 사이에 벌써 애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예. 와서 많이 해갖고, 이렇게 식재해 놨더니, 끝내주죠. 예. 요게 얼마냐면, 13,000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마디바가 이렇게 대품이, 예, 왕제품이에요. 어우, 진짜, 가격이, 이건, 예, 다 여기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이 화분은 2만 원짜리입니다. 흙도 많이 들어갔어요. 예, 이거 이렇게 하면은 3만 원 갑니다. 3만 원. 예, 이렇게 3만 원 가고요. 다행이만, 예, 13,000원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멋집니다요. 네. 예, 이거 대품 집노인데요. 오, 꽃피고 있어요. 예, 이거 지금 사이사이에 아이들이, 예, 가장자리를 아이들이 뺑 두르고 있는데, 오, 얘도 꽃피고 있네. 오, 예, 이건 2만 원입니다. 이거 지금 12cm분에 꽉차 있는데, 요, 또 밖으로 내줘야 되는데, 오,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있네. 밖으로 내줘야 되는데, 못 내주고, 예, 내줘야 되겠어요. 꽃다 지고 나면, 예. 아니, 왜요? 계속 요대로 키우셔도 됩니다. 집노 2만 원입니다. 이건 뭐 키우기도 쉽고, 지금 데려가시면 꽃도 보시고, 예, 일석이조입니다. 집노가 고급지잖아요. 고급져요. 예, 마디바가, 이거, 자연군생 마디바가 번갈이 해줬는데, 예, 하엽을 싹 지우고, 이건 벌써 해졌죠? 예, 물, 아유, 물이 고프네요. 예, 물 저면 해주시면 됩니다. 예, 요거는 만 원입니다. 다 밖으로 다 나오고 있네. 12cm 분이, 예, 뭐, 무색합니다. 하나도 안 보이죠? 단품인데요. 골드 그레이트입니다. 골드 그레이트. 진짜 얘는, 웅장하고 카리스마 있게 생겼어요. 건접하기 무섭게 너무 잘생겨가지고 예 고급져서 너무 좋습니다. 골드그레이트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13,000원입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 딱 나왔어요. 와, 홍포도 정말 이쁘게 야물고 있죠. 예, 요 분갈이 해서 딱 정리해놨더니 야 진짜 홍포도 되고 있네요. 이거 가고 있습니다. 밑에 아이들도 자리 잘 잡고 있습니다. 이야, 예, 이 젤리처럼 포도가 홍포도 하게 됩니다. 홍포도 됩니다. 네, 이 친구들 어디 있을 텐데, 네, 친구들도 다 분갈이 됐습니다. 홍포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건강하죠? 네, 홍포도 하고 있습니다. 맛살만 솔솔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세 분이에요. 세 분, 세 분의 새우게, 예, 분갈이 싹 해서 뒀습니다. 홍포도 8,000원입니다. 네, 와, 릴리패드입니다. 오, 이렇게 이뻐질 수가 있어요? 네. 이 하엽이 이제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하엽 정리하면 이렇게 멋져진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다 정리됐잖아요. 여름 되면 자는데 자는 게더 이뻐요. 애기들 자는 모습이 더 이쁘다 그러죠. 이 릴리패드가 그렇습니다. 오, 너무 이쁘잖아요. 예. 연두 꽃이, 연두가 노란노란해지거든요, 또. 예, 얼마나 예쁘게요? 8,000원밖에 안 합니다. 예, 묵등이 큰 아이. 예, 8,000원입니다. 이 얼굴이 약간 찐득찐득해요. 원래 그렇습니다.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렇고요. 찐득찐득한 아이들. 흙이 묻으면 잘안 떨어지는데, 뭐, 물로 또몇번 샤워해주면 떨어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멋집니다. 깨끗합니다. 예, 릴리패드 8,000원입니다. 이럴 줄 알았죠. 제가 이 아이가 이쁠 줄. 네, 호피 에보니 금입니다. 아우, 완전히 금이, 예, 잘 나오고 있죠? 요거 대파격세 2만 원 갑니다. 예, 15cm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예, 건강합니다. 예, 호피 에보니 금 2만 원 갑니다. 네, 솔로몬 군생도 멋집니다. 예, 묵었어요. 예. 하엽 한번 떼볼까요? 오호,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예. 물이 고파요. 저면하시면 됩니다. 예.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그 입장이 조금 얇아지는데, 그렇다 싶으면 흙을 보니까 흙이 많이 말라 보이죠? 저면 조금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할게요. 예. 시집 안 가면. 솔로몬. 3만 원입니다. 27,000원 가겠습니다. 네. 아, 그래도 저희 하우스 아이들은 물이 계속 들고 있고, 예.
뭐물 빠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예. 차광을 좀 얇게 했더니 조금씩 타려고 하는 아이들은 있어도 건지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기분 좋게 키우려고 하는 아이들이 여름 온다고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 예, 가면 어쩔 수 없고, 열심히 기분 좋게, 예, 또 다육생활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녁에 만나요. 8시 조금 늦더라도 기다려 주세요. 뿅.